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입니다. 이제 올해에도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 프로그램 순서부터 말씀드릴까요?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코멘터리 뉴스 그리고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탈원전 문제를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박사의 저희들이 네이밍을 했는데요. 그때 정치 펀치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요. 김종욱 박사가. 그래서 무삭제로 바꿨습니다. 김종욱의 무삭제. 여러분 마음에 드시죠? 이따 출연하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바꿔야죠. 뭐. 예. 다음에는 우리 이성만 의원이 긴급 출연합니다. 이성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성만 의원이 출연해서요. 이 경찰국 신설 문제, 또 그 밀정으로 얘기되고 있는 김순호 국장에 대한 부분들. 경찰국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 앞사에서 뭘 했나요? 무늬만 경찰국이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와 함께 또 유삼용 총경을 지금 징계하겠다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성만 의원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성만 의원의 행안위 소속인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와 이후의 탄핵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저 이성만 의원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촛불은 안변에, 안진걸 변희재 안변에. 이 안변의 시간에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노동 문제, 또 건강보험 문제, 또 탈원전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안변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요. 아마 또 이제 안진걸, 현희재 두 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갖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안녕하세요. 노무니님 안녕하십니까. 인내천님. 김운영님도 안녕하십니까. 지금 채팅방에서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또, 이영래님. 또, 사랑디엔 이별님. 사랑엔 이별님. 아, 네임이 너무 멋있습니다. 사랑엔 이별님. 네. 노랑국화님. 네. 생명은 지장이 없네요. 이 김만배 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만배 씨가 어젯밤 9시에 자기 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했는데요. 지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 대장동 사건의 키맨이죠.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출소했는데 그 남욱과의 법정 다툼 문제. 결국 김만배 씨가 나와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손을 들어준 건 아닙니다만은 나와서 남욱의 진술 부분들 이것이 오락가락한다. 믿을 수가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이러한 법정의 증언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남욱이 얘기하고 있는 뭐 김용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 문제라든가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신뢰가 떨어졌죠. 더불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검찰의 타겟도 많이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김만배 남욱의 법정 진술이고요. 남욱 저 거짓말만 하는 놈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말이지. 유동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상당히 아마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겠죠. 왜냐하면 남욱의 진술에 입각해서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 기소했고 이재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법정, 그것도 법정 아닙니까?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욱이,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이거 아니야. 남욱 얘기 믿을 수 없어. 너 뭐 하니 도대체. 이렇게 해버리니까 검찰에서 아마 비상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급고 이 김만배 씨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지금 체포해서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어젯밤에 차 안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변호인이 연락을 하는 바람에 아마 119가 출동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1년에 지금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좀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을 때는요, 모든 게 다 절벽이 될 때 끊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안변의 시간에 우리 저 변희재 안진걸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서는 댓글에 오죽하면 이런 일을 했겠냐, 김만배 씨가. 얼마나 검찰이 이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한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코멘트리, 오늘의 코멘트리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제부터 이태원 광장에 가시면 진짜 추모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영정도 갖다 놓고요. 그리고 명패도 갖다 놓고 누가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좀 추모하고 애들 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국화만 갖다 놓고 말이죠. 누굴 위해서 애도하고 추모하라는지 몰랐는데 77명의 영정사진가 위패가를 안치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활동이 요즘 활발합니다.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못 내게 하려고 그러고요.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돈이나 먹고 떨어라 그런 식으로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 주고 말이죠. 그리고 가해하고 2차 가해하고 망언하고 유가족 협의회분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예. 여러분 이태원역 근처에 가시면은 진짜 추모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애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파트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임주도 저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부동산 전문가 모셔왔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이하는 이제 주택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자 부담, 집값 하락. 이 영끌 모아서 했던 분들인데요. 이 젊은 층의 매입이 가장 줄어들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김종옥 박사의 무삭제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행안위 소속이죠. 이성만 의원님이 출연하셔서 행정안전위원회 상황,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 연일 거짓말만 하고 있다. 국민 대사기만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건강보험이 무슨 재정 파탄을 이뤘다 그러는데 건보재정 이후의 문제죠. 내년 후에, 후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상이 되는 거지. 문재인 정부 때 흑자였습니다. 2조. 그런데 건강 파탄을 이뤘다. 거짓말 아니에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또 어제는 말이죠. 이 탈원전 정책을 또 들고 나왔어요.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아,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뭐 탈원전 정책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굳이 붙이자 그러면은 감원전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요. 탈원전 정책 말만 있었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탈원전 정책을 했다고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그럽니까? 예? 아, 이런 거짓말을 또 해요, 대통령이. 예? 국민을 속이는 거죠, 완전히. 굳이 붙이면 감원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도 사실상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워낙에 어려운 겁니다. 유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도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 탈원전 정책도 못하고 그 원전 부분 뭐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몰고 갔다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뒤로 하겠지만 탈원전 정책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 정확히 제대로 좀 조사나 하고 얘기하세요. 무슨 탈원전도 안 했는데 경제를 수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요? 참 신기한. 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그냥 고리 1호기, 그죠? 이건 도저히 이제 연장할 수 없으며. 월성 1호기. 대법원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원전 생태계를 다시 만들겠다 그러는데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 계획이라든가 영구적인 처리시설 건설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여러분,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 체르니빌 후쿠시마 가까운 2011년대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 이후에 전 세계는 이 탈원전 정책을 펴나갑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필리핀, 대만까지, 그죠?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 원전 가동을 다 중단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위험하니까요. 특히 이제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이게 계속해서 내부에서 이 화학적으로 때려다 보면은 이게 체르니빌 같은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게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다 전환시킵니다. 그것이 태양광, 또 뭐, 천연가스, 천연가스, 이런 정책들을 전환시키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전기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력과 에너지에 대한 전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전 세계가요. 탈원전 갖고 다 이게 현재 우리가 전력 수급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되니까 중간 과도기로서 탈원전 정체 원전을 어느 정도 하여튼 사용 가동을 하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서 다 전환시키는 것이 전 세계 흐름입니다. 여러분 아리백이라고 대선 후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던 얘기 아시죠?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이 구글이나 애플 다 마찬가지고요. 이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글로벌 경제에서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탈원전. 네. 재생에너지가 큰 흐름이에요. 그 과도기로서의 원전 문제. 이렇게 우리가 위치시켜서 가는 과도기로서 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정상적인 국가가 운영되는 것인데 그냥 탈원전 하면서 그냥 뭡니까? 문재인 정부 나쁜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 벗긴다 4번 제가 진행했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